안녕하세요. 박성광의 스타몽 성광형 진열량에서 진이를 맡고 있는 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PTL까지. 근데 왜 그래? 혼자서? 아, 오늘 그 박성광님이 백신을 맞으셨대요. 그러셔가지고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물론 많긴 한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두 전공이 이제 반려견 교육이다 보니까 오늘 그쪽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론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화라는 건 결국에는 연관에 의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자극 뒤에 또 다른 자극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아이가 그거를 연관지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 뒤에 따르는 결과에 의해서 걔가 학습을 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워낙 이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산책 많이 시켜주기. 산책을 시키는데도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주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 에너지를 소모시켜주기 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함.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세 번째 이제 사회화인데 이거는 개체들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배우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그냥 이렇구나 하고 무난하게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반대로 패닉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너무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팩트는 결국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된다예요. 보더콜리 네네네. 유달리 지짐이 심한 것 같아요. 보더콜리는 그렇게 무던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는데 양치기 개들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예민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예민함은 있어줘야 돼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 이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좀 좋으면 조금 더 깊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짐에 대해서 무시하기. 네가 짖잖아? 근데 네가 짖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걸 가르치는 게 결국 지짐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자, 무시하기를 해봤는데 더 심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속옷 폭발이라고 하는 건데 평소에는 짖었을 때 엄마가 만져주거나 뭐 내 욕을 들어주거나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안 보여? 하면서 이제 더 짖는 거죠. 더 짖고 막 더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넘기면 속옷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효과가 좀 날 수 있다. 그렇게 짖는 행동을 보여온 세월만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기교육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네. 오래 걸리니까 자기한테 내려오라는데. 여기로 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리가 들린 후 이제 짖기 전에 보상을 하기. 이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고전적 조건화에 의거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벨소리가 나고 맛있는 거, 벨소리가 나고 맛있는 거.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벨소리가 났을 때 얘가 짖는 행동이 아니고 간식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가. 그리고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지저를 가르치기. 지저를 가르치면 지저라고 말을 안 하면 얘는 안 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장기가 하나 는다. 우리 아이의 장기가 하나 더 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짖을 때 이제 가로막기, 뭐 보디 블로킹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현관에서 이 아이가 짖는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냥 몸을 그냥 툭툭 치는 것도 실제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못 짖게 하게 만드는 방법. 공간에 제약을 둬서 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사실 첫 번째 방법은 강아지들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요. 바디블로킹은 아이한테 목적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밀어내는데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살짝만 몸을 써도 이 친구가 그 장소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툭툭 치는 식으로만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더 불편해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짖을 때 이제 보호자님이 자리를 비우기. 원인이 보호자분한테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 엄마 미고 엄청 짖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보호자분을 지키려고 짖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님이 계셔서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분은 응원해주는 게 아닌데 그냥 그 말에 안 돼 하시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응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짖을 때 이제 목줄을 메고 리드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줄을 맸을 때와 매지 않았을 때를 아이가 구별하게 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산책 많이 시켜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짖는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리가 막 들리면 짖기 전에 칭찬하기, 네 번째로는 짖어를 가르치기, 여섯 번째로는 짖을 때 이제 가로막기, 짖을 때 보호자님이 자리를 비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짖을 때 목줄을 메고 리드하기. 7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짖음은 이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짖는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과정도 역시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짖는 것에 대한 원인을 좋은 인식으로 바꿔주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근데 짖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는 항상 어떠한 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짖는 행동을 학습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짖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이득이 없어야 하고요. 이득이 없는데도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짖음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너가 짖었을 때는 아니야, 엄마 되게 불편해, 이런 표현들을 보호자님이 해줌으로써 자기가 짖는 행동했을 때 불편해야지 그 행동이 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시골집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 저 제일 좋아요. 사실 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짖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짖돕게 친구들 옛날에 마당에 묶고 키우고 이럴 때는 사실 짖는 게 잘하는 거였어요. 짖 지켜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아이가 왜 짖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신데, 보호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친구들도 1, 2년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뭐 10년, 길게는 20, 30년까지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인데, 노력은 당연히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러는 것들이 저는 패티켓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가 저는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반려견 문화를 꿈꾸는 성광이랑 지니에서 지니였습니다.